너를 저주한 원기를 찾았다. 설지원을 찾았군요. 바라던 대로 더 강한 원기가 된 겁니까? 근본 없는 저주를 힘으로 삼은 원기가 바라는 대로 강해질 것 같은가? 단지 시궁지처럼 어둠에 숨어 있을 뿐이다. 다행이네요. 악해지기로 마음먹은 것이 강해지진 않아서. 비루하게 숨어서 나오질 않는다. 자네가 도와주겠나? 제법 믿기 일을 잘한다길래 누구의 추천이라고는 밝히지 않겠다. 김선비님이시겠죠. 직장 동료가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해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많은 인간 지배인들이 있었지. 자넨 그중 나의 평가다. 감사하네요. 사신께선 장만호 씨의 달의 객자는 처음부터 계셨습니까? 그렇다. 수없이 많은 망자들을 내가 이곳에서 저승으로 인도했지. 손님들 잘 대접해요. 특히 첫 손님. 이곳의 첫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어느 마고신께서 첫 손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셔서요. 이곳의 첫 손님은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 이곳에 누구도 그 희미한 존재의 빛을 보지 못해왔다. 손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끝을 인도할 뿐. 일단 원기부터 잡으러 가자. 달 표식에 있는 걸 보니 널 주려고 만든 게 맞긴 한가 보네. 넌 이걸 받고 아주 좋아했겠지. 난 그런 네가 제일 끔찍해. 그 자가 오면 너라는 지옥에 던져 함께 소멸시키려고 했어. 신의 농간지를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됐어. 내가 우습게도 다시 사랑을 하게 됐거든. 그 사랑에 기대서 너를 모른 척하려고도 해봤는데 기어이 나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리는구나. 너를 여기 담아서 여기 어디 있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거야. 너는 미쳐 날 뛰고 그렇게 우리 같이 소멸해 버리지.